미리 받아둔 사연 먼저 대표해보죠. 김땡땡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끌려주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최근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아 피곤해. 아 죽겠네 이제. 피곤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쉴까? 그래. 니네 집 가시자. 아우. 아니 내 말은 그냥 각자 집에 가자고. 아이 난 너네 집 갈래. 아이 가자 가자. 아이 가서 치킨 먹고 맥주 한잔하고 샤워 다 받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말자라. 약 먹었다 나 빨리 가자. 저보다 두 살 연하라서 그런 건지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든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남자친구. 물론 저도 사란 숙제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안 돼. 왜? 아 지난번에 하고 염증 생겨서 병원 갔다 왔단 말이야. 또? 아 너 한 달 전에도 갔다 왔잖아. 무슨 염증이 이렇게 자주 생겨. 아 진짜. 근데 내가 네 그럼 뭐 또 뭐 항생제 먹나? 아 그치 뭐. 근데 그거 그렇게 자주 먹어도 되나? 맞아? 아 근데 참을만 하면 그냥 참지. 항생제라는 게 좋은 균도 싹 다 죽인다는데 안 좋을 텐데. 아 그니까 나도 항생제 자주 먹으면 내성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걱정이긴 한데 못 참겠는데 어떡해. 아프고 간지럽고. 아 오늘 진짜 딱 날인데 니네 집 가서 치킨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샤워도 한바탕하고 다음에 뭐 알지?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뭐? 됐고 각자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면을 하자. 평소에 질염을 달고 살아서 항생제를 자주 먹게 되는데요.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항생제 먹으면 내성도 생긴다는데 와이공주님 이게 정말 맞나요? 열렬히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토대로 상황극을 이제 메이드해봤습니다.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타이틀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김지현 원장이 그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감기처럼 자주 앓는 게 이제 질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 저는 감기처럼 걸린다, 막 여성의 감기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질염에 대해서. 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감기보다는 덜 걸리는 것 같고요. 네네. 감기는 한 명이 걸리면 옆 사람들도 막 다 전염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쉽게 걸리고 이러는데 예, 질염이 예.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감기처럼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보통 여성들이 분비물이 많아요. 네네. 한 달 중에 2주간이 분비물이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은 생리하고 딱 네. 일주일만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런데 그 2주간 분비물이 많아지면 네네. 그걸 질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멀쩡한데도 분비물이 있어서 이거 질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매달 분비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는 매달 질염에 걸린다. 거의 감기처럼 걸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달 한 번씩 감기 걸리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감기보다 예. 더 잘 걸리는 거죠. 근데 나는 질염을 달고 살아요. 저 만성 질염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김지원 원장이 그 되게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딴 게 아니고 그겁니다. 네. 나름대로 이 뭐 분비물이 이제 잦아지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항생제 쓱 처방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병원에 가면 저 냉이 많아요. 이거 질염 같아요. 치료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또 항생제를 줘요. 그럼 먹어요. 어허. 그러면 한 일주일간 먹게 되거든요. 네네. 항생제를. 그러면 그냥 냉이 좋아질 때가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먹어도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사이클이 좋아지니까 네. 생리 이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또 좋아지다가 그 다음 달이 돼서 또 냉이 많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나 항생제를 먹었더니 냉이 좋아졌어.
끊었더니 또 생겼어. 그리고 또 먹으러 가요. 어허. 근데 이제 막 병원에서 뭐 아니다 그만 먹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딴 병원을 가요. 그럼 또 처음 온 환자니까 또 약을 주기도 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병원을 쇼핑처럼 다니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환자분들이 거의 박사가 돼가지고 저는 이 약을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통제로 따지면 예전에 토끼표 ABC 주세요. 네, 뭐 맞아요. 이런 거네.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아져요. 아니 그러면 저 증상이 어때요? 예.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질염의 종류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단순히 냉만 많은 거는 질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질염이 있어도 냉이 많을 수 있고요. 네네. 가장 흔한 만성 질염 중에 대표적인 게 곰팡이 질염이거든요. 예, 칸디다라는 곰팡이 질염은 냉도 많이 나오고 가려워요. 네네. 일단 가려운 게 진짜 심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게 세균성 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질염도 아니고 질증이에요. 정확한 진단명은. 질증이 뭐예요? 질염까지는 아니고 예. 질염은 밖에 다른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네. 질증은 질 안에 있는 균의 밸런스가 깨져서 걸리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 자체에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거네. 에, 자기들끼리 예. 그냥 땅싸움하다 진 거거든요. 그게 네네. 질증이에요. 세균성 질증이라고 해서 이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냉이 많으면서 색깔도 안 좋으면서 가렵거나 냄새가 나야 질염인데 그냥 냉만 많으면 질염인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네. 네, 예. 맞아요. 분비물이 많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냥 예. 두면 그거는 좋아진다. 어. 그러다 보니 막 시중에 온갖 제품이 많이 팔거든요. 요즘 막 질정부터 막 질 안에 넣는 겔부터 막 먹는 유산균부터 해서 이 막 여성의 감기다 이거 하면 뭐 질염 다 좋아진다 이러면서 과잉 광고들이 넘쳐나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한다는 게 예, 흔하다는 예. 방증이 아닌가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누구나 흔하니까. 다 냉이 많이 나와요. 네네. 한 달 중에 2주가 다 냉이 많이 나와요 누구나 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라이너를 차고 다녀야 돼요. 아하. 속옷이 젖을 만큼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 아니 그러면 그 김준호 원장도 그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질염에 이제 걸렸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밸런스가 깨졌어요. 네. 그럴 때 항생제 먹나요? 그때 먹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나쁜 애들한테 뺏긴 거예요 땅을 다. 으흠.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얘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랑캐를 밀어내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얘들이 죽어요. 그럼 다시 정상균이 늘어나거든요. 좋은 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애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도 잘 써야 돼요. 착한 항생제네요. 네, 착한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균에 따라서 먹는 항생제가 또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또 내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가장 흔한 세균성 질증의 균이 가드넬라인데 가드넬라 베지날리스라는 균은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항생제를 일주일을 먹거나 그 개를 5일간 넣어야 돼요. 근데 3일만 먹어도 냄새가 씻은 듯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약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나쁜 애들이 한 반만 없어지고 아직 싹 안 죽었잖아요. 후퇴만 한 거네. 예, 다시 예. 쳐들어와요. 그러면 또 먹어요. 또 먹어요. 그러면 얘들이 항생제 노출이 되니까 네네. 그때부터는 이 나쁜 애들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그냥 싹 그냥 전멸을 예, 시켰어야 되는데. 싹싹하들이 죽여버려야 괜찮은 건데 그래서 네네. 항생제는 처방해 주는 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찔끔찔끔 노출되는 게 가장 안 좋은 항생제 복용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싹 그냥 잡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쓸 때 그냥 세게 써버려야 된다. 예, 제대로 딱 죽이고 그 질환에서 딱 벗어나야지 계속 항생제에 노출이 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우리 저 홍성 원장, 그 네. 우리 저 뭐 과추 때문에도 우리 뭐 그 전에 뭐 성병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그게 왔어요. 왔어요. 이제 뭐 고름이 나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한 어느 정도는 그냥 싸그리 그냥 다 그냥 싹 그냥 잡아드려야 된다. 며칠 정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한 방 주사 한 방만 맞아도 끝나는 병도 있고. 그래요? 뭐 어떤 약은 한 5일만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아 저는 그 약보다는 이 약 주사했을 때 이게 잘 맞겠다 하면 또 며칠 먹느냐 딱 정해진 교과서대로 약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오래 약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할 만큼 그 심각한 병은 별로 없고 네네.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약만 먹으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증상 생기면 까충한테 DM 보내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 그래 바로 가야 돼. 과체에서 고름 나는데 나한테 DM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굳어놓고 기도해 줄까요 내가. 제발 좀 고름 없애지게 해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치료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가시면 되는 거고 항생제를 길게 먹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전립선염 있을 때 네네. 거의 한 달 가까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말고는 워낙 치료 잘 되니까 네네. 제대로 가서 진료만 그러니까 진단만 잘 돼서 약을 드시면 깔끔하게 남는 거고. 그러면 맞아요. 남는 건 안 해. 그냥 또 몸에 가지고 있다 몸에 안 좋아지면 또 생기냐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싹 아니 그냥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그런 거 조심하고 네. 위험한 관계를 안 하고 예, 예. 그러면 절대로 안 생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남자는 이게 거의 성병인데 네네. 여자는 성병이 그렇죠. 아닌 질염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여자는 성병의 증상이 별로 없어요. 네네. 혼자 걸리는 게 증상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으면은 내가 성관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질염 얘기하고 그 밸런스 깨진 걸 이야기했는데 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제 사랑 숙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뭐 혹시 남자 쪽이 과추에 뭐 이렇게 데미지 같은 거 이런 거 없나요? 혹시라도 없어요, 없어요. 아예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없다. 다만 그냥 냄새가 나니까 코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아하. 비음인 남자친구 만나야겠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피노키오 만나야겠네. 피노키오. 비염도 네. 콧물 줄줄 흐르잖아 이게.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계하고 나면 네네. 불편하다고 하거나 관계만 하면 질염에 걸려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관계만 하면 질염에 걸려요. 이렇게 그래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 말한 세균성 질증 밸런스가 깨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원래 질은 산성인데 네네. 남성의 쿠퍼에게 염기성이잖아요. 그럼 관계 중에 이 산도가 일시적으로 깨져요. 약간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우리 아군이 좀 줄어드는 거죠. 여성분들이 희생하는 게 너무 많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르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고 형님. 아니 근데 냄새 난다면서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입고 걸린 아니, 거고. 입고 있을 때는 몰랐잖아. 근데 관계를 할 때는 벗으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묵은지 장독대를 놔두면 이게 묵은지인지. 네? 아니 생김치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가 아유 묵은지. 왜 안 어울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유피. 아니. 집중 못해? 주식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밸런스가 좀 깨져갖고 나 이제 그러고 질염이 진짜 걸리는 게 아니라 살짝 냉이 좀 늘어요. 그러다가 한 우리가 또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또 정상균들이 다시 막 늘어나고 예, 예. 다시 산도를 맞춰요 우리 질이. 그럼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어허. 그리고 남성의 쿠퍼액이나 이런 게 질 안에 오래 고여있기 때문에 네네. 얘가 하루 이틀 또 흘러나와요. 어허. 그러면서 냄새가 잠깐 날 수 있는데 네네. 이 냄새는 세균성 질증에서 나는 냄새랑 달라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나다가 없어지고 어허.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네네. 그리고 곰팡이 질염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이 네. 점막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할 때 점막이 마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자극이 돼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걸리는 거지 남자 때문은 아닌 거고 나는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관계 후에 이 냄새가 싫다. 그럼 병원 가서 소독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아니면 하루 이틀만 지내시면 되고 그것도 싫으면 콘돔 쓰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퀴즈 가죠. 네 오늘은 질염과 황생제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질염이 생겼을 때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은 뭘까요? 1번 가까운 산부인과에 간다. 2번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먹는다. 3번 귀 옆에 꽃을 달고 동네를 뛰어다닌다. 아니 대체 이거 왜 이런 아니 이렇게 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나 이렇게. 양지진한테 보내야죠. 아, 3번은. 다른 병원에 가는 거구나. 네. 아니 가도 그 냄새 나면 치료해 줄 거 아니야. 아래위로 다 문제가 있냐면. 아 재진 오빠가요? 예, 예. 아니 그래도 네. 아래위로 다 문제가 있다니요. 본네트만 문제가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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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피 뭐합니까? 오늘 주식 왜 안 올려요? 오늘 이분이 참 오늘 회장님이.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1013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거릴라 보내주세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올게요.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추 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최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네, 홍원장. 3784님. 과추 형님 통풍 환자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 텐데요.
통풍약과 발기부전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풍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면 먹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과추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저만 이런 걸까요? 라고 질문 보내오셨네요. 일단은 홍 원장님 말씀 중에 예, 개입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통풍나라 왕자 아닙니까? 아, 형님 통풍 있으세요? 아, 그럼요. 예. 아, 이러면 내가 또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네. 아, 괜히 끄집어냈네. 괜찮아요. 이거 편집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편안하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통풍 있으면 네. 발기부전하고 연관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어, 진짜요? 예. 진짜 그런 의학적으로 진짜로. 와, 의준아 같이 그만두자. 어, 같이 그만두자고. 아니,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생기는 거. 네, 가시 방송이다. 다 생기는 거 아니고. 일단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다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요산이라는 게 통풍의 원인인데 요산. 예, 맞습니다. 요산은 우리 쉽게 말 고기 막 등푸른 생선 이런 데서 많이 있는 게 퓨린이라는 건데 이거 분해하다 보면 요산이 많이 있는 거고 너무 과다하면. 우리 막 관절이 쌓여가지고 네네.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요산이 혈액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평활근, 근육에 있는 혈관, 내벽 이런 데도 되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과추 발기할 때 영향 주는 게 평활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풍이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발기부전을 호소할 확률이 뭐 60% 70% 높아진다는 보고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풍 있다면 통풍 있는 분이 막 건강을 되게 잘하는 분들보다는 막 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드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이제 살기를 느꼈습니다. 살기를. 의사면허 있어요? 살기. 아닌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발기에 잘 되는 사람도 꽤 있고. 일반화 시키지 마시죠. 그렇죠. 통풍 화이팅. 네. 네. 식욕이 없다고 해서 네. 통풍 대사할게요. 성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외국에 논문 이런 논문을 적어가지고 이놈들 진짜로. 그러니까. 예. 아주 오늘 잔치네.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약을 먹으면은요. 원래 약을 먹으면 그게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원래 안 좋아지고 있는 타이밍에 그 약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통풍이 어택이 왔을 때 얼마나 몸에 안 좋을 때겠어요. 아유. 약을 먹든 안 먹든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는 이제 그 통풍약이 이제 그 제가 홍 원장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약이 좋아졌는데 버틸 필요가 없거든. 이분도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많은 통풍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다음에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두 배로 오는 게 아니고 다섯 배로 옵니다. 그냥 저기서 그냥 장난으로 지연아 이래도 그거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 정도야. 진짜 그 정도. 여기서 했는데 으악 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먹어라. 약이 좋아졌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네. 통풍약이랑 크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급성 공격이 들어왔을 때 통증을 없애는 약이 있고 네네. 처음부터 요산 수치를 낮추게 해가지고 아예 안 생기게끔 만드는 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는 안 아픈데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평소에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은 꾸준히 계속 드셔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진통제는 공격 왔을 때 먹어야 네네. 되지. 괜히 막 민방위 훈련한다고 맨날 총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쟁 갔을 때 잘 싸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통풍약은 그냥 하나씩 먹어라. 네네. 네네. 진행 못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 좋은 노래 불러요. 예, 네. 의준아 같이 그만두자. 같이 통풍 있으신 거예요 혹시? 네. 자 뭐였죠? 그다음에 퀴즈. 예. 네, 아유 왜 육지에서 이렇게 멀미가 네, 나지? 힘들어 예. 저렇게 힘들어하신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지금. 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위 아래 다 숙였습니다. 네, 뜨거운 퀴즈 문제 뭐였죠? 네, 오늘은 질염과 항생제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질염이 생겼을 때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은 뭘까요? 1번 가까운 산부인과에 간다. 2번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먹는다. 3번 귀 옆에 꽃을 달고 동네를 뛰어다닌다. 자, 정답은요. 과주왕자. 네, 정답은 3번 귀 옆에 꽃을 달고 동네를 뛰어다닌다. 내가 오늘 꼭 꽂고 내가 목동 막 뛰어댕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세요. 선물 드릴 텐데 선물 받으실 분들은 쌍꺼표 꼭꼭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 right now 해결해 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과추형. 네 조땡땡님 과추형님 제 아들이 9살이 됐는데요. 돌이 지나서 잠복관 수술했는데 한쪽이 길이가 짧아서 고환 모양이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하니까 나중에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인공고환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인공고환은 평생 몸에 넣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 보내오셨네요.
물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저도 이러되면 되게 속상해할 테고. 아, 그럼요. 괜히 부모님이 아, 내가 잘못 만들어줬나 하면서 이런 장기감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우리가 옷 벗고 다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 말고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다지 볼 사람도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 있으면 그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한 개인지 잘 구분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성생활에 문제도 없고 정자 만들고 고함만 그 호르몬 맞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아, 난 두 개가 없이 왜 하나밖에 없지 하면 그 심리적인 그 약간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제 항상 신경도 안 쓰는데 계속 쥐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고민인 분들이 이제 인공관 수술을 하는데 네. 어릴 때 수술하게 되면 애가 커가면 계속 사이즈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릴 때 수술을 안 하고 어른이 딱 됐는데 정말로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이제 다 자란 고환 크기를 맞춰가지고 배 넣어주는 게 맞는 거지. 만약 어릴 때 넣었다 그러면 크면 또 바꿔줘야죠. 큰 걸로 주고 큰 걸로 줘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뭐 비용 써가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넣으면 평생 유지되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평생 유지되는 네. 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노할머니 노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야, 애 조금 더 큰 다음에 이제 수술 시키라고 뭐 이런 얘기들 좀. 아, 그 당시 실리콘 보러 알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그냥 다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다른 거라도. 예, 라이브 말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맞는 맞아요.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애기가 그 애기가 되게서 아, 네가 고환이 하나밖에 없어 말하지 마세요. 애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냥 그렇지. 지내고 그다음에 그 커가지고 애가 인지를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아한다 그러면 아버님 돈으로 카드로 해가지고 병원 가셔가지고 실리콘 넣어주면 얼마 안 비싸니까 넣어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나는 그럴 것 같아. 아이가 이제 감지했을 때 어? 아빠 나는 왜 저 동그라미가 하나야? 나도 하나였어. 나중에 두 개 만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하게 괜찮다. 그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애한테 애기가 그러면 아 우리 아빠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고 결론 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로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야 진짜 감사하다. 예 와이공주. 네, 184 하나님 40대 여성이고요. 아직 출산은 없고 생리는 합니다. 소중이를 씻을 때 세수핀으로 씻고요. 손가락을 넣어서 자궁속까지 깨끗이 훑어서 세척하는데요. 전 그래야 속이 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씻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너무 과하게 씻는 건가요? 아마 자궁이 아니고 질을 말하는 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궁까지 넣으려면 넣기 진짜 힘든데. 자궁 경부를 통과해가지고 손을 넣어야 돼. 네, 이렇게. 자궁 경부에는 되게 꼬챙이 같은 것도 하나 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네. 이분이 좀 잘못 알고 네, 질만 질만 쓸다 말하네. 자궁 씻으면 나팔관까지 쓸 수 있겠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실제로도 있어요. 외래에서 저희 제가 자궁을 자궁 안 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궁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거고 질 안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몸에 뚫려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털 코도 코털이 이게 균이나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그렇겠죠. 귀도 귀털 같은 게 있어서 방어를 하고 맞습니다. 위는 위산이 다 예, 예. 죽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질도 산성 유지하고 정상균들이 잠복하고 있으면서 다른 애들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침범하지 못하게 네네. 그리고 점막에 있는 면역 반응 이런 것들로 다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씻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세수핀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씻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그 방어막을 더 해치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김지원 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비대가 생기면서 사람들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 너무 이제 깨끗이 너무 이렇게 저 클렌징을 하니까 예전에 그 휴지나 네. 그냥 신문지로 이랬을 때 그랬을 때가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항온에 노출이 너무 안 돼가지고 왜냐면 그 비대 문화가 네. 너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너무 깨끗이 닦아내니까 그러니까 비대를 약간 더럽게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약간 네? 면역력을 좀 주려고요? 약간 균도 약간 감염되고 오늘 저 꽈치요. 네. 예, 좀 끝나고 봐요. 일단은 사람 하나 보냈으니까. 예. 자, 홍원장. 예. 문자 가죠. 네. 3657님. 여성 열렬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 반응 속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랑 숙제를 하기 전에 좀 씻고 분위기도 달아올라야 본 게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남자들은 씻지도 않고 달려들거나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걸까요? 몸에서 반응이 그렇게 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요상해요라고 질문하셨네요. 잠깐만요. 이거 남자들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이런 거고. 네. 예. 네.
장소 불문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네. 거죠. 진짜로 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도저히 씻기까지도 못 기다릴 정도로 네.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장소 불문이면 적적사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서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신 근데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전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네. 또 얘는 이 남자는 몰라 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친구라고 하면 그냥 단지 이 친구는 이제 섹스라는 목적 성관계라는 목적 그냥 그 남자는 그 절정에 달하는 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매너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막 우리 막 그 뭐 이렇게 피스톤 운동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말 하는 걸 그쵸, 너무 싫어하거든요 맞아, 뭐 잘생기고 뭐 가추가 좋고 그걸 떠나서 맞아요.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것만 하는 걸 경멸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뭐 이 남자친구 본심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한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해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예, 예. 기본적으로 예 기승전결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어 기본적인 예 사랑 숙제 예의를 안 갖추고. 그렇죠. 입에서 군내 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 뽀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근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남녀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그 남자 눈이 그렇죠, 약간... 어리거나 하면 네. 여자도 나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빠르죠. 여자분들이 안 씻고 막 들이대고 남자들이 씻고 와가지고 분위기 잡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남자들은 배려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 하기 전에 본 게임 하기 전에 앞에 막 예행 연설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매너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 매너가 부족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 감정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 사랑 네. 감정 좀 떨어져가지고 난 단지 나는 그냥 목적만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거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몰랐으면 우리 저 네. 남성분들 이제 이 저 청취하고 있으면 본인 뭐 한번 예 체크하는 것도 그렇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통풍 와야겠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쁜 친구들은 그러면 난 씻지도 않고 아니 통풍에다가 아프고 씻으러 들어가야지 아우 아프니까 바로 못하겠다 병원 어디냐고 주소 좀 알려줘. 들어와 있습니다. 치열어.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 뭐 문자할 시간이 있나요 우리가? 뭐 짧게 하나 볼 수 있는 거 하나 생각할까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예, 봅시다. 네, 2845님 콘돔에 이독한 성분을 발라서 기두 부분을 살짝 마비시켜주는 콘돔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정지연 콘돔이라고 하는데 이거 부작용은 없나요? 그리고 리도카인 성분이 대체 뭔가요? 이게 뭐지? 성분이 리도카인인데 리도카인 성분이 뭐냐면 리도카인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취약이죠 마취약 국소 마취제죠 국소 마취제. 야 뒤에 카인이라 들었냐? 그러니까 부피바 카인 뭐 리도카인, 카인인가 그런 계열의 약들이 마취제로 쓰이고 우리 척추 마취할 때, 네. 국소 마취할 때, 우리 뭐 피부과 시술 받을 때 연고 바르는 그 크림, 그 리도켄 크림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마취를 시켜주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있는 쉽게 말하면 신경의 분절에 그 아세틸콜린하고 이런 걸 이렇게 안 닿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마취를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량으로 들어가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심장에 가게 되면 부정맥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정도 부정맥인데? 아니 혈관으로 다량이 들어가면은요. 아 예민해졌나 나? 아, 형님은 에이. 이거 쓸 일 없잖아요. 사정지연 콘돔 쓸 일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아니 형님 막 사정지연 콘돔. 아니 어차피 그냥, 안 되니까. 아니요. 뭘 그럼. 화가 나야지 뭘 카인인가 뭔가 뭐 벽지를 대고 이러지. 와 오늘 아슬아슬하다. 네, 아 리도켄이 네. 잘못했네 얘가 진짜. 자 저희 다음 주 홍 원장님 못 보는 거 아니죠? 맞아 방송입니다. 아니 저를 못 볼 거예요. 당분간 그만둘 거니까. 예예 예, 몸이 안 좋아서. 부작용을 예, 예. 걱정하고 쓸만한 콘돔은 아니 아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있는 건 맞아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성분은 리도카인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쓰세요 이렇게. 근데 필요할 때 쓰라고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습관이 되면 어떻게?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써가지고 1년 360 쓴다고 해도 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남녀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자 친구가 이거 쓰는데 자기가 좀 얼얼해가 자기도 약간 감각이 떨어지고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나온 약이 아니고 콘돔이 아니니까. 예, 둔해져요. 그 얼마나 그냥. 쓴다고 그 한 달에 몇 번 쓴다고.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콘돔 쓰다 찢어지면 리도카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친구가 마취가 돼가지고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니까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부작용이 둘 다 무뎌질 수 있다. 네 찢어지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예, 우리 많은 거지 하면서. 여자친구 하나 뭐지? 까먹는 거지. 그만하고 그만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붙어있지. 우리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언제 쓸 수 있을까?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 홍 원장님하고 김지원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왜냐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랑이 그 허들을 넘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자, 저는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두 분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